전남 기독교총연합회가 목포 주영광 교회에서 전라남도 도정발전을 위한 기도회와 제13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순천 쉴만한 교회 최갑규 목사는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어두움이 판을 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만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서서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주의 종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 안정과 평화, 전남 행복도정 발전과 지역 안정, 민족복음화와 지역 성시화 등을 위해 특별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전기총 대표회장 이취임식에서는 목포 주영광교회 목영출 목사가 제13차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